자, 일본을 보면은 이제 최초 이진법을 쓴게 에드 사기냐? 에드 사건? 프렘 내장 방식을 쓴 거죠. 응? 그래서 니는 그 애니에서 뭐 악삭 박박 이래서 가지고 니는 두 번째 나온 게 에드 사기인데 얘는 프렘 내장 방식. 그래서 이진법을 쓰기 시작한 것은 에드 박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얘는 교재에 있는 가지고 OX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지금 책에 있는 대로 2페이지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고 확인하셔도 되는 거고, 확인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텍스트로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이미지화 해라. 이미지화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 좀덜 질리거든, 이게. 텍스트라 생각 않고 이미지라 생각하면은 그표 1.1에 첫 번째가 애니악, 두 번째가 에드사기인데 첫 번째 특징은 뭐 애니악은 진공관을 썼고 그다음에 기억소자라는 진공관을 썼고요. 십진법을 썼고 그다음에 외부 프레임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이미지화를 해버리라고. 이걸 진화 변화시킨 게 에드박이다. 그 에드박은 이 외장 방식을 내장 방식으로 바꾼 거죠. 외장 방식은 내장 방식으로. 그래서 선이 안에 다 들어있죠. 지금 우리가 CPU나 메모리가 이렇게 안에 본체 내에 있어서 안 보이듯이. 근데 과거에는 처리기 따로, 기억 장치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 외부 회선을 통해 연결한 게 외부 프레임 방식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다음에 얘는 나오는 게 에드박이구나. 그럼 에드박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진수를 쓰는데 이진수를 쓰기 시작한 컴퓨터가 에드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여기까지만 나왔어, 지금까지 첫 문제.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최초에 이런 폰누만 컴퓨터. 그 폰누만 컴퓨터가 이게 이런 얘기 했었죠. 순차 처리 구조. 순차 처리 컴퓨터를 우리가 폰누만 구조, 폰누만 컴퓨터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 이름을 했었어요. 그래서 폰누만 구조면은 이게 폰누만 구조 이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죠. 프레임 내장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나 내부 프레임 방식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 프레임 내장 방식 첫 문제에서 아니면 내부 프레임 방식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삭부터 얘는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컴퓨터 세대별 부른데 우리가 얘는 1세대가 얘는 일괄 처리 했었고 보통 기계어 중심했었죠. 그렇죠? 그 표시 보시면 2세대에 보면은 우리가 뭐 다중 프레임이라든가 시분할 실시간 처리 이런 걸 했었고요. 그래서 고급 언어를 보면은 2세대는 포트란, 코볼 이런 언어를 쓰게 돼요. 여기까지 이건 맞아. 근데 다중 모드를 시작한 것은 합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괄 처리는 1세대 일괄 처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컴퓨터가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나온 순서로 보면 병렬 처리를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를 잡으면 한 가지를 다 처리하고 또두 번째를 처리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처럼 메모리에 여러 개 데이터를 올려놓고 프레임 올려놓고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수행하는 거는 다중 프레임이란 말이야. 이런 다중 프레임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2세대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차 처리하다가 순차 처리가 어차피 일괄 처리니까 그다음에 2세대 들어오면서 다중 처리, 동시 처리하겠죠? 그다음에 동시 처리뿐만 아니라 시분할 처리. 실시간 처리 이런 게 혼합된 게 다중 모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거기서 보면은 군무원 문제에서는 다중 모드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내도 관계없어요. 혼합 모드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중 모드, 혼합 모드. 그러면은 다중 처리라든가 아니 다중 프레임이라든가 시그널 처리, 실시간 처리 이런 게 혼합된 거다. 합쳐진 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그 의미를 좀 부여해서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부분은 구조적 언어인 뭐 파스칼, 뭐 C어가 있죠. 고급 언어인 이런 언어를 쓴 거고요. 집적 회로가 장착된 게 3세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3세대부터 집적 회로가 나오게 된 거죠. 집적 회로면은 여러분들이 뭐 스몰스케일 SSI, 뭐 MSI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이런 식의 얘는 집적 회로를 쓰기 시작한 게 3세대부터라는 거죠. 70년도부터. 시어나가 이제 70년대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섯 번째 보면은 주요 소자인데 주요 소자라는 것은
기억 소자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진공관이 먼저 나오죠. 그죠? 예, 진공관이 우리가 애니아 진공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공관을 쓰지 않고 이 트랜지스터하고 거기에 이제 뭐 날개 보면 이 트랜지스터하고 다이오드가 합쳐진 게 집적외로예요. 근데 뭐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 우리가 트랜지스터하고 다이오드가 합쳐진 게뭐 집적외로다. 이게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순서라는 거죠. 아, 진공관 나왔고 그다음에는 뭐 집적외로 나오기 전에 트랜지스터 썼겠지, 그죠? 근데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가 결합된 게 집적외로고, 그죠? 고밀도 집적외로 뭐 이렇게 쭉 나가겠죠. 네. 그래서 좀 의미를 부여해서 암기를 하면 좀 오래 가겠다. 어차피 최초 컴퓨터는 ENIAC이니까. ENIAC은 항상 진공관. 여러분은 좀 형광등 같은 게 진공관이라 했었어요. 불 들어오면 뭐 참이고, 불 꺼지면 거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 소자, 주요 소자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 예전에는 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게 쉬운 거지만 틀릴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건 제가 나왔다라고 언급할 테니까 좀 기억을 하려고. 당연히 우역수 문제에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한 것만 제가 해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겠죠. 자, 7번 보면은 연산 속도인데 femtosecond가 10의 마이너스 15총 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will 마나 p 페아 쓰면은 femtosecond이면 pem 여기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pp와서 pem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런 개념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초, 10 마이너스 6승초니까 네? 3 곱하기 1, 3 곱하기 2. 그러면은 1, 2, 3, 4, 5. 5니까 얼마예요? 3, 5, 15. 그죠? 네, 3, 5, 15니까 10에 15도 맞네.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10의 3승초씩 이제는 증가된다. 1000분의 1씩 빨라진다. 이런 의미랬잖아요, 저 단위가.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키, 매, 기는 퇴폐. 네, 퇴폐를 퇴폐. 퇴폐니까 악재다. 악재인데 액재요. 악재니까 액재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액재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는 뭐 2의 10승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뭐 1, 2, 갈거 아니야? 10승, 20승, 30승 갈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테라바이트니까 키맥이 테, 여기잖아, 테. 그죠? 테라바이트. 그럼 몇번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갔잖아요? 40. 응. 40 되는 거야, 네 번째 있는 거니까. 10, 20, 30, 40이니까. 아, 그러면은 40바이트가 맞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키로메가 이렇게 암기할 수가 없어. 응? 그러면은 키맥이 퇴폐 악재요. 키맥이라는 이름 별로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퇴폐다. 암기할 땐 제가 퇴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액재유인데 뭐 악재유 이렇게 해도 이응으로 시작되는 건 여기 얘가 받침까지 있고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액재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는 아 액재 액이니까 뭐 악이든 액이든 그러면은 뭐 이로 시작되겠고 재타고 요타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풀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자, 8번을 보면은 집적외로 단위를 물어보는 건데, 그 라지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명령수가 1000개 이상, 10만 개 이하.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울트라가 100만 개 이상이라는 거. 한번 딱. 예. 그래서 이거를 100만 개 이상 이 정도만 시험에 낼수 있지. 요 전에도 보면 베리라지 주잖아, 베리라지. 그죠? 100만 개 미만이고, 이제는 뭐 10만 개 이상이겠죠? 만약에 이제 베리라지면, 베리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이러면, 뭐 다, 요 단위가 이러니까, 10만 개 이상, 10만 개 이상, 100만 개 이하. 이래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단위는 그런데, 이게 또 나올 확률은 높진 않아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집적외로 이제는 단위로 이제 울트라까지 쓴다라는 거, 100만 개 이상이라는 거. 당연히 명령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 성능이 뛰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 명령어란 것은 우리말로 하면 단어, 어휘, 어휘력,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어나 어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암기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암기인데 여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노차 얘기지만 논리식이든 이 말을 이렇게 쓰는데 같은 말이다. 불이라는 사람을 써서 첫 문제 낼 때 불제수식, 논리식 이렇게 내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 나오면 이 더하기는 O하다. 곱하기는 AND다. 응? 이 생각 하셔야 돼요. 대수니까 대수식. 대신 순서. 요 O와 대신에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AND 대신에 이걸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점을. 이 점이 곱하기니까. 그러면 얘를 해보면은 A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네. 그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논리식 간략하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묶는 게 중요해. 묶는 거, 분배법칙이. 대부분 했잖아요, 분배법칙이. 분배법칙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이거 뭐 흡수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 뭐 흡수 됐죠. A로 흡수됐으면 흡수, 결론적으로 흡수이지만 분배한 거지 뭐예요, 이게. 그죠? 원래 여기 A라는 애가 이런 의미다. 그죠? 그런 다음에 분배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분배한 거 아니야? 예,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다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안 풀린다 싶으면 분배법칙을 써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0번을 보면 간략화를 해야겠는데 여기 A바로 묶으면 되겠고 여기는 A로 묶으면 되겠죠. 공통분모를 찾는다라가 먼저 있었어요. 공통분모를 찾는 게. 그럼 저 앞에 있는 거 해보면은 A바로 묶으면 B바 남겠죠? 뒤에 B 남겠죠? 이 뒤에 있는 거는 A로 묶을 수 있다 했었으니는 흡수법칙 1 플러스 2바 이렇게 되겠죠? 같이 흡세돼. 공통분모해서 사라지는 게. 얘는 1이니까 사라지고 얘도 1이니까 사라지죠? 예. 네. 그럼 얼마 나와요? A 플러스 A바잖아. 그죠? 예. 네. 보수 관계 있죠, 보수. 보수는 서로 반대 관계라 해서 반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반대 관계라 해서 상관없어요. 연관일 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진수는. 예?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편해.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우리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얘가 1이 되겠죠, 2. 그죠? 예. 여기 0이면 1이고, 여기 0이면 1이니까, 얘가 이제 보수 관계에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맞죠. 자, 이제 11번을 보면은, 예,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린다 했었어. 이거 뭐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얘는 두 개니까 그렇지, 길지긴 세 개 나왔어, 세 개. 이게 세 번 해야 돼, 세 번. 하나 더 있어, 이렇게. 그럼 세 번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답이 A, B 이런 게 아니야. 게이트로, 답이 게이트야. A 플러스 B,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A 플러스 B는 뭐예요? 오아 게이트죠. A, B는 엔드 게이트. 그럼 학생들이 그래. 아, 분명히 A 플러스 B는 알겠는데, 이게 엔드 게이트인지, 아니 이게 엔드게이트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직은 한 단계 더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얘는 커트라인이 낮은 거지.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길 수 있다고 했었어요. 넘어갈 때 곱해갖고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AA.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이거 거쳐야 되는 거지 얘를. 그렇게 암기하면 돼. 아, 얘를 거쳐야 되는구나. 더하기. 그 다음에 A, B바. 이게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예. 넘어갈 때 뭐 이렇게 넘어갈 때 곱하기가 있어야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암기하면 돼. 예?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넘어오는데 넘어갈 때 곱하기지만 어때요? 얘를 해줘야만이 얘를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b 플러스 b 방 이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얘도 얘는 0 나오죠. 그죠? 0. 예. 그럼 여기는 그냥 a를 다 묶어주면 돼. A로 묶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AA는 A고 AA는 이거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 네? AA는 A 그죠? AA는 A 그 번호만 하잖아. 나도 어제 얘기했잖아. 내가 남자이고 남자이다. 그럼 남자지 뭐 네가 여자냐? 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다. 그럼 내가 이제 어때요? 이렇게 곱해나마나 한 번 더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응? 한 번 더 곱하든 말든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다 0 아니면 1이라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어때요? A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거고 이거에서 이거기 때문에 1 끄집어내고 여기 B바만 남고 여기 B만 남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죠? 남는 게 지금 이거 남았잖아, 이거는. 예? 이거 남았으니까. 이건 0인 거 알았었잖아. 이거 0인 거. 예. 그래서 보수한 게 있는데, 뭐, and는. and, 여기 and의 의미는, and의 의미는 2구니까. and의 의미는 2구니까. 우리가 연산자라고 했었고요. 이거 and 연산자. and 연산자라고 했었고, and 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건 기억해야 돼. and 연산자는 연산자 옆에 있는 애들은 다 피연산자예요. 봐봐요. 15 더하기 20. 여러분들은 35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야?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피연산자네. 연산자? 피연산자. 아, 이건 더하기인데, 산술 연산인데, 이제 컴퓨터가 이제 구분하겠죠? 2항 연산하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계산기다 대고, 윈도우 계산기다 대고, 15 플러스 엔터. 이래버렸어. 그럼 다, 뭐, 응답해, 안 해? 응답 안 쳐. 컴퓨터가 딱 본단 말이야? 어? 피연산자 들어오고 연산자 읽었어. 컴퓨터 생각이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더하기 연산자가 들어오면 피연산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엔터를 쳐버렸네? 아무 응답을 안 넣은 거예요. 연산 못 오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15 더하기, 더하기는 15다. 이렇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는 그냥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거 곱하기잖아요. 그래도 곱하기인데 엔드 의미고, 뭐, 이거 의미다. 그럼 이게 연산자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피연산자겠죠? 그럼 피연산자가 참일 때만 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엔드가. 엔드의 의미는 피연산자들이잖아. 피연산자들이 참이면 참일 때만. 어차피 이게 이거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집합과 명제에서. 이 의미가 수학에서.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0인 거고 이걸 또 이제는 간략하려면은 뭔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 요게 이거니까, 이거 세겠구나. 그러면은 확 줄어들잖아요. 어차피 이거 1이니까. 그죠? 그럼 뭐 A 곱하기 1이니까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1번도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2번 보면은, 흡수법칙이니까 좀 전에 본 거고, 이것도 본 거죠. 그래서, 이거 맞고, 이게 지금 어때요? 이게 A 곱하기 1은. 이거는 0이 나와요. 아, 0이 아니라 A가 나와야 이제는 맞는 거죠? A. 네. AND인 경우는, 이거 보세요. AND, 이게 AND잖아, AND. AND인 경우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야. 근데 이 변수가 갈 수 있는 것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잖아요. 앞에 그 기출문제에 보면 X1, X2, X3 이런 거 썼죠. 그럼 그런 변수들이 논리식이란 말, 논리회로란 말 나오면 무조건 가질 수 있는 수는 0 아니면 1밖에 없다. 논리식, 논리 대수식, 뭐 불 대수식 이런 말 나오면 그 있어야 돼. 여기 지금 불 대수라고 써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어차피 0일 수 있는 거야. 0하고 0이고 1이다. 어떻게 0이고 1일 수가 있어요? 응? 거짓이고 참이다. 그럼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럼 A값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A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A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아 그럼 A가 그대로 나오네. 그래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항등법칙에서 앞에서 본 건데 뭐 항등법칙이든 뭐 흡수법칙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저 값이 저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를. 그래야 이게 오래 기억되는 거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고 들면 공부 못해요.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식이 있죠. 아 그러면 공통분모를 찾는다 했는데 공통분모가 앞에서는 안 보이죠. 이건 보이죠. 그죠? 공통분모가. 그래서 공통분모 찾아서 그냥 간략하면 돼. 요거를 해보면 뭘 묶을 수 있겠어요? B 바로 묶을 수 있겠죠. B 바로 묶으면은 여기 A 플러스 A 반이니까 요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쵸? 자, 논리식 한번 맨 먼저 공통분모를 찾는다 했었어. 근데 공통분모를 찾는데 제거되는 애가 어때? 얘 이제 간단하니까 관계없지만 제거되는 애가 항상 같은 항이어야 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C가 제거됐잖아요. 그죠? A, B 묶어버리니까 C가 제거됐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지. 어떻게 묶었을 때는 B가 제거되고 어떻게 묶으니까 C가 제거되고 이러면 안 돼요. 기출문제 그런 거 나오는 거니까. 얘는 좀 단순한 거잖아요. 그럼 남는 게 이제는 여기서 A, 바, B가 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거 사라졌네 생각하고 없다 생각은요. 어때? 이걸 배분 해야겠죠. 그죠? 예, 네, 배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주제 다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귀찮게.
그러면은 이제는 앞에 있는 애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뒤에 있는 애가 사라지는구나. 어차피 이것도 1이구나. 그죠? 예. 그럼 남는 게 뭔만 남았어요? 이렇게 남았겠죠. 예.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여기 해설이 있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4번을 보면은, 이제 엔드원나 연산 순서가 나댄누가라 했던 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첫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시어노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시어노에서는 연산자가 쫙다 이루놓고, 순서적으로 연산하지 않으면 엉뚱함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나댄누가. 이게 기본 게이트에서 기본 게이트. 게이트에서 게이트 뒤 나오지만 나댄 낫 게이트, 오아 게이트, 뭐 엔드 게이트 이세 개가 기본 게이트라고 했었죠? 그럼 기본 게이트니까 기본 연산이 되는 거죠. 기본 연산. 순서가 나댄누가. 자. 이거와 이거는 뭐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봐도 뒤는 똑같고. 예? 이것만 같은 문장이 이거 A잖아. 헥스버 측에서. 그죠? 예. 그래서 뭐 반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15번도 맞고요. 16번 보면은 이제 최소항인데 최소항의 의미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최소항에 보면은 그 논리 변수가 n개 있을 때 n개를 곱했잖아, 곱했어. 그죠? 최소항의 오화법을 쓴다고 했었죠? 민텀의 오화. 예? 그럼 최소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n개 변수를 어때요? 우리가 합한 게 아니라 and를 했다고. and.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잠깐 보시면 5페이지 하면서 왜그표 1.6이죠? 왜 저걸 왜 곱하냐? x바, y바, z바. 예? 그럼 그냥 곱하면 되지 왜 발을 취했느냐? 예, 발을 취해서 엔드해야 참이 나오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민텀은 참인 것만 표현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참인 것만. 예, 참인 것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표 1.7에서도 어때요? 민텀 방법에 의해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출력에서 참인 부분만 표현했잖아요. 그죠? 출력 참인 부분만 또 민텀의 오화 방법을 써서 표현한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17번을 보면 이거는 조금 어렵죠. 그죠? 이거는 얘는 그냥 봐도 A로 나올 것 같아. A로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같아질까? 그래도 아무리 얘도 A로 다 묶어버리면, 그죠? A로 다 묶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흡수 체계에서 A 나왔었죠? 예? 요거는 어차피 A에 A 플러스 B인데, 의심나면 넘겨보면 돼요, 이렇게. 응? 그래서 AA이고, 그 다음에 AB고, 이거는 A 플러스 A이고, 이거는 A로 묶고 1 플러스 B. 그래서 이건 1이고, A의 1은 A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풀다 보면, 이거는 많이 봤네? 이거 A네. 그런데 이거 같아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A인 거 알았어. 요게. 그럼 요게, 요것도 A고, 이것도 A니까 A를 굳이 두번쓸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죠? 남는 거는 요거 남고, 이제 요거란 말이야. 한 번만 쓰고, 이거 A, 한 번만 쓰고, 이건 없다 치고. 우리가 A 플러스 A는 A잖아. A 플러스 A가 2A가 아니죠? 2A이면 이건 산술실 했잖아요. 네, 누차지만, 논리식 부호대수 나오면, 참 아니면 거지, 0 아니면 1밖에 안 나와요. 네? 우리 컴퓨터는 0볼트, 5볼트. 0볼트, 5볼트로 가지고, 문자도 만들어내고, 숫자도 만들어내고, 다 한다라고 했었죠? 네? 그렇게 탄거하면은 의심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우고, 이쪽에다 쓸게요. 남는 게 이제는 이거 남았어. 네? 이거는 여기 BC 남았고요. BC 남았고, 그 다음에, BC. BC 남았고, 여기 A 플러스 AB. 그럼 이거 어떻게 뜯어? 이것도 또 A로 이렇게 묶어지죠? 응, A로 이거 묶어지잖아요. 아, 이제 알겠네.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거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A가 하나 더 있네. 이걸 A를 굳이 써줬네요. 그죠? 그죠? 같게 하려고. 여기도 A고 A였는데, 없애버리면, 없애버려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같게 하려고 보니까 살려줘야겠네. 예?
그래서 같다라는 거를,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이 값은 없는, 없으나 마나 값이잖아요. 그죠? 예, 좋아. 여기, 여기 남았어. 남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넘겨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이제는 순서대로 보면 여기 A 플러스 C. A 플러스 순서대로 볼게요. B. 그 다음에 A 플러스 C. 그 다음에 A. 이렇게 하면 어때요? 똑같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컴퓨터라면은 얘는 없었겠죠. 왜? 얘가 어차피 0 나오잖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얘도 0이, 0일 거야, 분명히. 얘가 1 나오잖아요. 얘는, 얘가 1 나오면 어차피 얘는 0이 나오든 1이나 관계없죠. 어떤 값이어도 관계없다고. 그렇게 돼요,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위적으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같다라는 걸만 보여주는 거고 최소화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다. 예? 항등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어차피 결론적으로 뭐 요값이나 요값도 일치하지만 요거 없어도 그죠? 요거 없어도 값은 똑같다. 결론적으로는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간략화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논리식 간략화 있었고 이제 18번에 카롤맵 있죠. 카롤맵은 변수가 이제 3개, 4개, 4개까지만 된다 했어요. 4개까지만. 예, 지금은 이제는 부울대수식을 가지고 간략했던 거고, 카롤맵은 이제는 맵을 그려야 됐었죠. 그래서 2n개 사각형인데, 그러면 n이 1, 2, 3, 땡땡땡 되면, 결론적으로 어때요? 1, 2, 4, 8. 가능한 크게 묶는다라 했었죠? 예, 인근에 있는 1을 묶는데, 가능한 크게 묶는다. 그래서 2의 n승이 돼야 되는 거지. 2의 지수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2의 n승이 돼야 되는 거죠. 지수승. 1이 나오려면, 1, 2, 4, 8 나오려면, 예, 이렇게 2의 n승이 돼야 되는 거죠. 2의 n승계. 그 지수승으로 묶는데, 가능한 크게 묶는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19번을 보면은, XOR 게이트는 다른 종류의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조합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유니버셜 게이트라고 했었죠. 이게, 이 의미가, 단일 게이트만 가지고도 모든이라는 얘기는 AND 게이트도 만들고, OR 게이트도 만들고, NOT 게이트도 만들고, XOR 게이트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복잡한 여러분들이 아까 전 시간에 봤던 그 기출문제처럼, 9페이지 있는 거 기출문제 이런 복잡한 논리 회로, 이런 걸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니버셜 게이트는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해설 있는 것처럼 NAND 게이트하고 NOR 게이트, 이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20번에 와서 이제 부울대수식인데 이건 이게 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P, F인데 P. 그러면 NAND 게이트를 안 해도 알죠. AND에 나 했으니까. 그럼 여기 봐봐요. 왼쪽에 입력값을 했잖아요. 입력값. XY 들어오죠. 여기 통과하면서 뭐예요? XY에 바가 되죠. 그럼 P는 어떻게 되겠어요? AND니까. XY에 바, AND. AND겠죠, AND. AND니까, AND. 그 다음에 XY에 바. 이 값이 1로도 들어오고, 1로도 들어온 거 알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전선 따고 가는 거야, 지금. 회선 따고. 응? 그러면은, AND한 거에 또, NOT이니까, 요 NOT. 요거의 의미가, 이런 뜻이었어, 저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뜻.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요 동그라미의 의미가 삼각형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이런 의미인데 이게 낫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서 시험문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낸든 거 다 아니까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가 부정을 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값에 들어왔고 엔드에 또 나서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생각이나요? 드무르강 법칙 떠오르기, 드무르강. 예. 그래서 전체 바니까 각각의 바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그죠? 예, 이 드무르강 법칙이잖아요. 전체 바는 바깥에 있는 바부터 뺀다라고 했었죠? 예, 바깥에 있는 바를 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이런 말 하잖아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그래서 여기 빠져나오면 돼, XY.
예, 그럼 이거 어때요? XY죠. 그죠? 예. 그럼 XY 이제 어때? 이게 AND 게이트잖아요. 이거 뭐뭘할수 있어? 아, NAND 게이트가 유니버셜 게이트구나. 그래서 NAND 게이트 두번 연결하니까 어때요? AND 게이트가 됐잖아요. 이게 AND잖아요, AND. 그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죠, 뭐. 유니버셜 게이트는 뭐 NAND 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 전에 배웠던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다 리뷰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해오시고 같이 이제 풀어보면은 저거 벌써 세번 반복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 잘 따라만 오시면 되겠어요.